배달 관련 창업 중에서 그 타코야키를 관련된 부분들에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디저트 관련된 이런 띄우기를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달 창업이나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의 한 13년 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도지상의 서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게 사실 사업을 했던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배달 관련 창업 중에서 그 타코야키를 관련된 부분들에서 준비를 했고요. 아무쪼록 좋은 자리 만드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꼭 유의미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 최재수 팀장이 뻐꾼에 관련된 시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도 있고, 네, 멀리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타코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디저트 관련된 이런 창업 이런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타코야끼는 저희가 판매한 지가 거의 한 3년 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큰 매출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팀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 타코야끼를 가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서 조금 판매도 하고 배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소스를 저희가 한번 배합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거기 있는 디자인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한번 조금이라도 배달 창업이나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이 타코야끼 안에 만들 때 문어 지루라고 해서 이제 즙 같은 것도 같이 반죽해서 같이 넣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어알을 다른 데서는 하나를 넣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를 더 박았습니다. 가장 좀 큰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저희 이거를 가지고 조리교육을 하신 분 중에서 실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응이 그때 직접 만들었던 것보다 더 반응이 더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달을 주문하시는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또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노년층도 많이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남녀노소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스 관련된 건데요. 이 소스는 야채나 과일 듬뿍 넣어서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대추 야자라는 그런 식물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특유의 향과 맛과 풍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타쿠 마요 소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요네즈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 마요네즈를 보시면은 뭐 오뚜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마요네즈를 그냥 쓰는 것보단 내가 이 마요네즈를 쓰므로써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요네즈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 여기에는 저희가 네, 근데 이거 이벤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요, 요거는 안에 단맛도 저희가 좀 첨가를 좀 했고요. 산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거는 총 9가지의 타코야키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
요게 한 4개짜리나 8개짜리 또는 뭐 6개짜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이 배달 용기는 위에도 중요하지. 뚜껑을 덮게 되면은 요게 딱 탁탁이랑 딱 잘 맞아요. 요 배달 용기를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달 용기를 저희가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이거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배달 용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칸짜리잖아요. 4칸짜리인데 손님들은요, 타코야끼 어차피 소스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내가 8알을 먹고 싶은데 오리지널만 8알만 먹고 싶진 않아요. 나는 지금 너무 버라이어티한데 나는 4가지 정도를 같이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배달 그 메뉴에다가 4가지 세트, 뭐 3가지 세트, 2가지 세트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4알씩 저희가 담아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4가지 세트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4가지를 이렇게 4알씩 잡아 놓으시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어떤 이런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저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장님들 돌아가셔서도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메뉴를 통해 가지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